안녕하세요. 성년 특집 생방송 음악 캠프 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네, 나라 씨 스노우보드 타니까 재밌죠? 재미는요, 저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지성 씨 꼭 붙잡고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니 이런. 네, 지금 이곳은요 양지 파인 리조트 스키장입니다. 아까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끝없이 쌓여 있는 눈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스키 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음악 캠프를 보러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정말 즐거운 얼굴들로 저희를 이 쇼를 보러 오셔서 정말 제 마음이 기쁩니다. 자, 지금 이곳에서요. 저희는 90분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송년 특집인 만큼 아주 특별한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요계를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2001년을 빛낸 가수들과 그들의 히트곡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번 주 음악 캠프 순위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1위 후보부터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네,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차지한 무서운 저력의 다섯 남자 G.O.D의 길이 올라와 있고요. 새로운 1위 후보입니다. 깊은 울림의 목소리,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에 김동률 씨가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주 만만치 않은 대결인데요. 2001년 마지막 주, 그 마지막 주는 과연 누가 1위 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송년특집 음악캠프. 예, 먼저 1위 후보부터 알아봐야죠. 같은 남자가 들어도 정말 부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부드럽고 깊은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김동률입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